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최근 계속해서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도 장중에 상승 탄력을 확대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한 안도 랠리에 또 MSCI 신흥국 지수 러시아 제외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양 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추세 전환인지 기술적 반등일지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실 텐데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주식닥터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쟁이 지속되고 또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제히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뉴욕발 훈풍에 또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반사 이 기대감까지 더해져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6% 오르면서 2,747포인트로 2,7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동반으로 매수세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8% 상승을 하면서 9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912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다만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사익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최근에는 계속해서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시장의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이슈가 있는 개별 테마 또는 낙폭 과대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요.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장에 탄력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 통화시장에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건설,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 주들도 오름세에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개별주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오후장에 탄력 두드러졌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세 종목 모두 7%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관전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 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그럼 도원 앵커, 그 증권 방송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흐름도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또는 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팔면 안 되겠지만 네. 또 조정이 나오면 팔아야 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증권회사 입사를 하고 이제 지점으로 순환근무를 합니다. 지점에 나가서 선배들에게 똑같은 네.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대리,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객장이죠. 객장에서 그 객장 내에서 악소리, 곡소리,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주식을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악소리가 세 번 나오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언제 팝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식을 팔 때는 객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날 때 주식을 팔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은 인터넷 거래를 통해서 핸드폰에서 PC에서 거래가 가능했죠. 저희 선배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회사 객장에 나와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식을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이제 아기를 포대기에 이제 둘러매고 이제 생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막 올라가게 되면 지금 빨리 가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업고 객장에 뛰어오는 겁니다. 그 뛰어오는 과정에서 애들이 울고 애들이 객장에서 울음소리가 날 때 주가는 고점이다. 그때 주식을 팔아라라고 선배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시장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 제가 핵심적인 이슈 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대외 변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이슈, 시장의 하락으로의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압박하는 이슈였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또 전쟁 리스크 어떻습니까? 전쟁이 좀 장기화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폭격을 하고 침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전쟁이 개전되는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전 시점에 종전을 협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전에도 이러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됐던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심리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주가는 고점이나 바닥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테마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었죠.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LG 이노텍 그리고 등등의 대형성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판단해 볼 때에도 시장의 중심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총론에서 오늘 시장 관전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은 장의 흐름이고 앞으로의 장도 기대해 볼 만한 흐름에서의 하루였다. 이렇게 관전평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정말 지난주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가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또 이번 주에는 또 반등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SK하이닉스가 3%, 현대차도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또 김대준 주식닥터의 수익률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현대제철인데요. 네. 철강주들도 오늘 일제히 좀 상승을 했고 현대제철이 3거래 연속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전략도 점검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기업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철저하게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PBR 기준으로 해서 0.3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BR,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청산하더라도 장부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치 대비해서 3배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게 PBR입니다. 네. 굉장히 저 PBR 종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제 나왔죠. 정부에서 그 SOC 투자 37조 원에 대해서 예산 확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SOC 투자를 하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주택을 짓겠죠. 철도를 놓고 교량을 지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그 수요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모든 공사 현장에는 철강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그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치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히든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린 시점에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했다 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바닥에서 흔히 말하는 쌍바닥의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에서의 수준을 오늘장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지난 저점의 그 가격,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42,000원 수준 까지의 가격은 가볍게 올라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42,000원 수준에서 매물을 또 한번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 이후의 주가가 상승 패턴의 흐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대제철을 말씀드리면서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주식은 현 시점 관심을 가져도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카카오 페이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카카오 페이의 종목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주가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 흐름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형태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동일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중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결론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10%, 15% 오늘장 특징주, 오늘장에서 핫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과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십니다. 그렇게 주식투자 하실 때에는 리스크 앤 테이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충분하게 손실도 각오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투자 가능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내가 바닥에 들어와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투자해서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주식을 매수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주식은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들어가자마자 오르기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주식이 현 시점 안전하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샀을 때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기업 가치나 기업 내용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임에 바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장중 변동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형태의 종목에 대해서 다소 매수점 대비해서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더라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내 계좌를 살찌우고 궁극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에서의 투자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턴오버,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현대제철 점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좀 부각된 이슈가 국내 철강 업체들이 이제 철강 내수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러한 모멘텀인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전가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역시 저평가 매력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두 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오늘도 진행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화요일에는 시장의 특징적 이슈와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구조와 원리를 알아야 되는 방법들,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는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네. 관련해서 전망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목요일은 종목 위주로 해서 시장을 평가하는 시간으로서의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온라인 무료 교육도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설마 100달러 갈까 했는데 110달러도 넘어서고 이제 15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정유나 원유 관련주들 앞으로는 전망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국제 유가의 근월물 시세만을 가지고 움직임을 평가해서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그 현업에 있을 때 해외 선물 파트의 팀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 물론 상승 추세로의 100불을 넘어서고 앞으로에도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를 판단할 때 현재 당월물을 가지고만 가격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차월물과 그 다음 월물, 그리고 그 다음 월물의 가격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유가의 흐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월물 같은 경우는 110불을 넘어서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 10월물, 11월물, 12월물 같은 경우는 80불 중반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이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흐름에서의 국제유가의 급상승의 모습은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짧은 기일 내에 다시 조정을 보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현 시세만을 가지고 해당 종목군을 등치시켜서 평가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차월물, 그 다음 월물의 가격도 흐름과 추세를 판단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최근에 급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100불을 넘어서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100불이 넘어서는 최근과 같은 이 급상승의 모습, 이번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2005년경에 네. 유가가 147불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100불을 돌파하는 게 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온라인으로도 거래되지만 OTC, 장 외에서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의 100불 가격을 찍어보겠다라고 해서 해외 한 브로커가 유가는 이제 오프라인 거래, OTC 거래도 많이 합니다. 주문표를 써서 작성해서 그 주문표에서 그 거래가 되는 형태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TV에서 해외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그 AP들이, 선물 거래사들이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호가를 많이 부르는 그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네. 그게 유가 중계를 하는 브로커들입니다. 여기에서 100불 이제 전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100불 주문을 넣는 이런 그 에피소드들도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유가가 147불 갈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기름값,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은 2,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겠죠. 지금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동일 종목은 아닙니다. 그때는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체 에너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느냐. 그때는 2차 전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140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을 대체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를 활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었고요. 사탕수수를 활용해서 관련한 그 연료를 만들어내는 산업군의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상승 과정에서 유가 직접적인 연동하는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기보다는 관련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볼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죠.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 에너지로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차전지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한 산업군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가 상승에 맞물려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의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쟁 리스크가 또 완화될 경우에는 또 국제유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관련주를 보시기보다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를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이러한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오늘 또 개별주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바로 또 K뉴딜 지수 편입 편출 소식이었습니다. 오는 11일에 변경이 되는데요. LG엔솔, 카카오페이, 위메이드 같은 총 7가지 종목이 편입이 되는데 오늘도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 TV가 또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서 인터넷 업종 탑3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K뉴딜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유로 이제 그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K뉴딜 지수가 뭔지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국내의 산업 구조를 판단했을 때 네. 2000년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2000년 전 단계에서는 중공업이 우리 산업의 역동적인 그 산업 발생 요건이었죠. 네. 2000년 이후에는 그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가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2010년 기점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나오면서 첨단 산업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우리 국내 산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4차 산업, 바이오, 네. 이쪽의 종목들이 우리 산업의 그 캐시카우, 네. 돈을 버는 기업군들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4개 업종에 대해서 K뉴딜 이제 지수와 이제 산업군을 이제 정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국내 산업의 캐시카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이오, 게임, 2차전지, IT입니다. 이 4개 산업군의 종목들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10년 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업종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업종별로의 10개 종목을 이제 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핵심 종목 3개 종목만을 뽑아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각 그 4개 산업군에서 3 종목씩을 더 추렸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TV가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 하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럼 아프리카 TV 과연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단기 움직임의 측면에서의 내용은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지 차트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가는 아프리카 TV의 주가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11% 상승하는 국면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에서의 주가는 굉장히 장기간의 흐름을 두고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해당 아프리카의 TV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가격적인 그 매물 구간과 저항성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전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이죠. 16만 원 구간에서 지난 하락에서의 쉬는 구간에서의 가격점입니다. 16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매물 소화를 거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전 흐름에서의 가격 18만 원, 19만 원 수준까지는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해석의 차원에서 아프리카 TV 나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는 구간에서 흐름이고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도 시점을 조금 더 늦춰 잡는 흐름으로서의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보는 측면에서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접근 또는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모두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석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프리카 TV까지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분석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야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 오프닝 멘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 주식 팔 때 아니다. 좀 기다리시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방송을 하는 날의 시장은 지난 1월 27일 2600포인트의 지수 바닥을 찍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2월 들어서 2월 24일 2650포인트의 바닥을 찍는 날 제가 여러분을 찾아뵀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시장은 항상 매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잡아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 빠질 때 2600포인트, 2650포인트 지난 시간에서의 흐름들이었었죠. 절대 주식 파는 자리 아니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주식을 파느냐? 시장을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주식 시장의 시작점은 28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나 어떤 그 손절이나 또는 뭐 합치기 매매 아직은 진행하지 마시고요. 2800포인트까지는 좀 더 가지고 가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름은 모든 시장에서의 고점은 지금과 같은 여러분께서 보신 차트의 흐름대로 두 번의 고점을 파는 자리에서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파는 자리가 아니고 시장이 다시 전환점이 만들어져서 다시 상승 추세로의 회귀가 되는 상황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최근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모두의 여러분께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은 부분적으로 긍정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종 주도주, 시장에서 센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계좌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추가로의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 시장 나쁘지 않다. 올 2022년도의 상황을 판단하여 볼 때 시장은 상승 가능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기업 가치가 현재의 주가지수 상황을 비춰볼 때 철저하게 저평가되어진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업의 영업이익이죠. 기업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규모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지금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진 상황에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이러한 내용으로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분간은 박스라는 말씀 드렸죠. 이제 박스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당분간 시장은 박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박스장에서의 등락장의 상황을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종에서 움직이는 대표주, 대장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내 계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종목수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계좌를 열어보시고 내가 다섯 종목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 줄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30종목 또는 40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종목이 내 종목인지도 잘 모르십니다. 증자를 해서 주식시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기업이 사명을 바꿔서 이 종목 내가 사지 않았는데 왜 내 계좌에 들어와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좌 관리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섯 종목 이내로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 오랜 경험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손절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내가 손절 라인을 정합니다.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했겠죠. 하지만 매수를 하고서 주가 빠진다는 건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이든 5%이든 5% 이내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기계적으로 그 해당 손실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자 오래되시고 경험치가 있으셔서 이런 과정에서의 롤링 현상으로서의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하락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 경험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기계적인 손절매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물타기입니다. 내가 특정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주가 빠져요. 10% 손실, 20% 손절이 오니까 지금 좀 사면 되지 않을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지. 매수를 합니다. 조금 더 빠집니다. 지난번에 물타기가 좀 작았나? 평단을 낮춰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물타기를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해당 종목의 손실 난 종목의 비중이 20%, 30%, 40%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손실률을 절대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계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애덕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익과 주식수를 확장해내는 방법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종목 수는 철저하게 줄여주시고요. 지금이 종목 수를 줄이는 최적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의 주가는 이전 주가 대비 모든 종목이 현재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빨리 가는 종목이 있고요. 좀 느린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는 종목수나 교체 매매를 못합니다. 왜? 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겠지. 빠른 종목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안 가는 종목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 찍고 턴 오버 나올 때는 종목수를 못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 종목수를 줄이는데요. 종목수 줄이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5% 미만에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좌에 절대 손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의 비중이 되는 종목으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은 지수에 의해서 빠진 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동반의 상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안 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흐름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형태로의 종목수를 줄여주고 지금 같은 박스장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손절매, 아까 말씀드렸죠. 5% 이내에서 기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MM 주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25,000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주가가 25,000원 손절 라인을 하향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1,000원까지 갔죠. 매도하고 나서 시장을 다시 보는 겁니다. 종목을 다시 보는 겁니다. HM도 25,000원 라인에서 손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000원까지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반전될 때 다시 25,000원에 다시 사는 겁니다. 물론 그냥 가지고 있어서 해당 가격이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00원, 20,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손절하고 움직일 때 다시 사는 대응으로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그러면 애드업,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느냐?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HMM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매수는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을 찍고 추세가 진환되는 25,0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1차로에 진입을 하고요. 2차, 3차까지 진입을 해야 되겠죠. 2차 진입은 주가가 최초에 진입을 하고 나서 양봉으로 내가 산 가격의 5% 이상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때 양봉에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5% 최초 진입을 했다고 하면 추가 5%를 해당 시점에서 다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일정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가기 위한 조정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 종목에 대해서는 이 조정에서 턴오버, 특히 HMM 같은 경우 오늘 5% 정도의 상승을 장중 시연하는 모습을 만들어줬죠. 조정 이후에 28,400원의 저점을 찍고 다시 턴오버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익도 확장하고요. 주식 수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식 투자는 애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에서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좌 관리와 시장을 보는 방법 그리고 업종 주도주를 판단하는 방법에서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 어렴풋이 알겠어.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일장에 대한 시장의 흐름과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와 종목 대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금의 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죠.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시장이 그만큼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내용에서의 그 영향의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장중 살짝 흔들리고 다시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완화 분위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월에 금리 올릴 것이다. 1% 올릴 것이다. 100bp 올릴 것이다. 또는 50bp 올릴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의 하락 요인으로서 영향을 줬던 상황이었죠. 이제 전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3월에 25bp, 0.25% 정도 올릴 수 있다.
단정적으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차를 보고 시장 활성을 보고 경기 동향을 판단해 가면서 0.25% 정도는 올릴 수도 있다.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또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9일에 선거가 있죠. 선거 앞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목들 많이 빠졌죠.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재료는 뭐겠습니까? 신기술 특허? 아닙니다. 낙폭가 대 가격 메리트입니다. 싸다는 장점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재료이자 메리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시장은 지금 현재 모든 상황에서의 충족된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까요? 쌍바닥이죠. 세 번째 박스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면서 쌍바닥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2800포인트 돌파하는 시점이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딱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산, 내 계좌, 내 그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차트는 LG 이노텍입니다. 대형주, 우량주 내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선도주라고 리딩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 이노텍, 과거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바닥점을 잡는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LG 이노텍의 지난 10월 바닥점에서의 흐름이죠. 이 내용을 좀 미세하게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차트는 LG 이노텍의 좀 전에 보셨던 바닥점 턴오버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큰 롤링 과정 이후에 여기서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주가를 대비해서 LG 이노텍과 비교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현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모습입니다. 약간의 가격 편차, 등락의 폭은 약간의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추세에서의 롤링 과정에서의 흐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대형주 내에서 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입니다. LG 이노텍이 바닥에서 돌아 나가는 시점에서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아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한 계좌 관리 부분에서의 상황이 있겠죠. 지금 주식 비중을 몇 프로 가야 될지, 또 어떤 패턴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가져가고 어떤 업종에 대한 투자를 현재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는 어떤 종목을 몇 프로 진행해야 되고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몇 프로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갈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내일 전망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다른 종목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LG노텍이고요. 네. 제가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전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이제 막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포커싱을 둬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죠. 네. LG이노텍도 이러한 국면에서 바닥을 이제 찍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쓰시는 그 애플사에 나오는 폰 있죠. 두 대 중에 한 대는 이 LG노트에서 만드는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에 그 60%에 대한 그 생산품에 대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매출 그리고 기업 이익 연간 단위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천억 영업이익에서 2020년도에는 6천억 규모였고요. 2021년도에 1조 2천억이었습니다. 올해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예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애플카 나온다고 그러죠. 애플카의 핵심적인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은 뭘까요? 자율주행의 눈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통신이 작용돼야 되고요. 사물 인터넷이 작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입니다. 애플카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LG 이노텍의 이슈도 있고요. 실적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 이상의 성장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기업군 내에서 그룹사 종목들을 투자할 때 있습니다. 이때 그룹사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LG그룹, 과거에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미는 주력의 기업이었죠. 수익이 나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의 측면이었습니다. 이제 LG그룹에서 LG이노텍에 대해서 주력으로 성장치를 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곡에 가면 LG사이언스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단지인데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가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LG전자고요. 두 번째가 LG화학입니다. 회사의 주력 기업이죠. 세 번째가 LG이노텍의 사무공간이 가장 큽니다. 세 번째로 큽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밀고 있는 사업군이 LG이노텍이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LG이노텍, 오늘 제가 장중에 체크한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온라인 방송에서 구체적인 가격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LG이노텍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기판에 대한 투자 소식도 나오기도 했죠. 약 한 달가량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좀 슈팅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반등 가능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